오늘도 안승찬 기자가 뽑아온 두 가지 뉴스. 네. 하나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소식부터 좀 해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예. 요거는 간단한 거고요. 예. 뭐 예상이 사실 됐었죠. 조금 그런 뉘앙스를 여러 번 풍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그게 이달 말로 원래 끝나게 돼 있었는데 예. 오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그 당정협의회에 앞서서 이제 모두 발언하면서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예. 이게 사실은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4월부터 시작돼서 3월에 한번 만기가 올해 3월에 만기가 돌아왔었는데 네. 그때도 6개월 한번 연장. 6개월 한번 했었죠. 그게 예. 이제 한번 있었고 또 이제 이번에 6개월 더 하는 거니까 내년 3월 말까지. 예. 내년 3월 말까지 되면. 대통령 선거도 끝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게 코로나 대출 연장을 해주게 된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좀 재밌었던 게 사실은 코로나 대출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어요. 예. 그럼 그 연장해주기로 결정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맞을 것 같아요? 돈 빌려준 사람이 연장해주고 말고 그렇죠. 결정하죠. 은행이 돈을 은행이 돈을 빌려줘서 예. 은행이 결국은 그래 상황이 이렇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코로나도 여전히 심각하니까 뭐 사실 소상공인도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대출을 연장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래서 금융위원회하고 은행연합회나 은행 분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발표를 주로 해왔어요. 예. 그게 이제 맞는 거죠. 우리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칭찬해 주세요. 네, 네. 네. 우리 뭐 대승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건데 이번에는 금융위원장이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예. 그 자리에서 지금 발표한 거라서 아, 왜 연장해 주는 사람은 말도 없이 금융위원장이 뭔데 본인이 연장을 하냐 마냐 하냐 조금 모양새가 좀 그렇죠. 오늘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오늘 국회 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만난 자리 여기에 이제 고승범 위원장도 초대가 됐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저런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겠습니다 예.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된 거라서 조금 모양새는 사실 뭐 좀 정치권이 조금 먼저 숟가락을 약간 얹은 셈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아마 내일쯤 금융위원회하고 은행들이 공식적인 발표를 아마 내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먼저 조금 발표를 한 셈인 것 같고 이게 뭐 나쁜 소식은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을 때 뭐 예상했었어. 뭐 어떡하겠어. 이거 뭐 해주겠지. 정부가 하라면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생각이 대부분인 이 상황이 그래서 은행 주가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게요. 원래 사실은 은행들 입장은 만기 연장을 해주더라도 아, 이자 유예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자는 매달 내도록 하자. 이자는 내도록 하자는 게 원래 뭐 계속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왜냐하면 예. 이자를 내는 걸 받아봐야 이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원금이 아니니까 이자를 갚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예. 근데 그걸 지금 이자까지 다 덮어놓으니까 너무 깜깜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불만 사항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이자까지 다 연장해 주는 걸 결정이 됐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한 2년 정도 이자를 유예하면 네. 그게 거의 원금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이자는 내야 되니까. 1,000만 원 빌렸었는데 지금 2년째 이자를 안 내고 있다 그러면 네. 그중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이제 이번에 합의한 걸 보면 이게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 네. 내년 3월이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도 뭐 끝나고 코로나도 뭐 치료제도 연말이면 나온다고 하고 우리 이제 네. 백신도 많이 맞을 테니까 내년 3월 이후에는 연장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 많은 공감대가 그런데 그럼 그때 가면 3월에 자, 3월 딱 3월 말 됐으니까 다 이제 갚으세요. 2년치 이자. 그렇게 될 것이냐? 근데 그럼 한꺼번에 그럼 그때 또 큰일 날 거 아니냐?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오늘도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연착륙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한꺼번에 내지 않도록 하고 그때부터 또 굉장히 분할해서 내도록 한다. 아, 그래서 그것도 예. 지금 나오는 그 원칙을 보니까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하셨던 이자 문제도 안 낸 이자도 또 쌓이잖아요. 예. 이자에 대한 이자는 받지 마라.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이자는 내야 되겠으나 안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를 붙이는 거는 금지한다. 아, 그럼 밀렸던 이자를 받는 걸로 끝내자. 그냥 끝내자. 그리고 받는 것도 예를 들면 원리금은 상환하는데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
그 한 달 월 내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너무 많으면 많이 늘려줘라. 그래서 그 부담금이 크지 않도록 해주라. 뭐 이런 예. 원칙들이 있어서 아마도 내년 초가 되면 이 분할 상환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좀 부담 없이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논의가 앞으로 뭐 꽤 될 것 같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자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누가 연체를 하는지를 알 수 없어서 네. 이 대출은 몇 퍼센트가 지금 부실 대출이라서 충당금을 얼마나 쌓아놔야 되는지를 아예 몰라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은행들의 요즘 부실률이 극적으로 낮잖아요. 극히 낮습니다. 그게 아마 이 영향이 꽤 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이 은행들의 이익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어쨌든 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 뭐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연장이 가능한 하니까요. 그건 예.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SK 이노베이션 주총에서 물적 분할 안건이 올라올 텐데 네. 국민연금은 우리는 반대할 거다라고 네. 발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일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서 국민연금은 반대를 해. 사실은 이게 보면 물적 분할은 특별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 꽤 요건이 까다로워요. 보니까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네. 찬성하고 네.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한다. 근데 둘 다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출석한 주식에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네. 그 찬성한 그 덩어리가 전체 발행 주식에서는 3분의 1은 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둘 다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사실 쉬운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현재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지분 구조로 보니까 현재 SK콥 지주회사인 SK콥이 33.4%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3분의 1 정확히? 정확하게 예. 3분의 1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는 뭐 무조건 찬성할 테니까 발행 주식의 3분의 1 조건은 무조건 거의 충족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어, 그렇죠. 네, 3분의 그건 자동으로, 그건 자동으로, 그건 자동으로 충족, 되는 거예요. 자동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남은 게 참석 주수의 3분의 2. 그렇죠. 참석한 주주들의 3분의 2가 과연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냥 SK 주식회사만 참석하면 되겠네요. 그럼 100% 찬성이니까 참석 주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주들의 참석을 막는 게 이번 주총의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석을 막고 자기들은 어차피 다 참석할 테니까. 그래서 찬성의 한 뭐 66.7% 예. 참석한 주주에 이렇게 찬성률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연금은 이제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예고가 됐잖아요. 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배터리 사업 보고 투자를 했는데 물적 분할하니까 싫죠. 당연히 싫은 거고. 그래서 이게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 그래서 반대를 예고했기 때문에 여기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몇 퍼센트 갖고 있습니까? 8% 정도 갖고 8%.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8.05% 2대 주주거든요. 그럼 참석해서 반대하겠죠? 그렇겠죠. 집에서 반대할 수는 없죠? 참석해서 반대하겠죠. 그럼 나머지 소액 주주들이 SK이노베이션 27.48%예요. 네. 물론 여기에는 기관도 있고 소액으로 투자한 기관도 있겠으나 어쨌든 뭐 그게 발라지지가 않으니까 예. 만약에 국민연금 반대할 테고 소액 주주가 한 27%라고 했잖아요. 예. 둘이 합쳐서 반대했다. 둘 다 싹 다 반대했다. 네. 그러면 SK콥, SK 주주하고 비슷한 숫자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총에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싸워볼 만한 표대결인데 그렇네요. 예. 예,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참여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요즘은 이제 전자투표라는 거 많이 도입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자투표로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SK 이노베이션도 이번에 당연히 예.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이미 공지가 돼 있어요. 우리는 전자투표로 한다. 그럼 전자투표로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럼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예타권이 발표한 걸 보니까 작년에도 결산법인 중에 예타권의 전자투표로 도입한 회사들이 한 290개? 아니 690개? 꽤 많은 회사들이 전자투표제로 도입했는데 네. 그중에서 전자투표 행사한 지분율이 얼마냐? 4.67%. 굉장히 소수만 참여하고 이걸 또 그 주주 명수 기준으로 주주 명은 뭐 많거나 적거나 사람 수로 나누면 사람 수로 전자투표에 참여한 사람 수가 얼마냐? 네. 0.679%.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 전자투표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참여하는 사람이 대체로 기관들이고 개인들은 한 표라도 내가 네. 참여해서 난 반대, 난 찬성 이렇게 했으면 다 그 카운트 되잖아요. 굉장히 소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LG화학
주총도 사실 이거랑 비슷했잖아요. 네. LG화학도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해서 찬성해 주세요. 주총을 열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국민연금 우리는 반대한다. 소액주주들도 반대한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당시에 LG화학 때 보면 그때도 그 국민연금이 한 10%, 네. 개인들이 한 12%가량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둘이 합치면 얼추 30%가 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됐느냐. 발행 주식 수의 77.5%가 참석했는데 참석 주주의 82%가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찬성할 사람만 주총에 온다. 참석할 사람만 주총에 와서. 찬성할 사람만 주총에 오고 있다 지금. 그래서 다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분은 마음속으로는 반대하는데 네. 투표장에 안 온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온 사람 중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되는 거니까 네. 투표장에 온 사람들끼리 그냥 결정하고 만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게 전자투표가 제가 오늘 보니까 전자투표는 미리 우리 왜 대통령 선거할 때도 미리 사전투표하듯이 네. 전자투표도 사전투표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주총 전 10일 전 9시부터 네. 그러니까 내일이 주총이니까 오늘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벌써 끝났어요. 이미 끝났네. 내일 주총인데. 내일 주총이 10시거든요. 이미 끝났어요. 이때까지 내가 들어가서 네. 그 예타권이면 예타권 전자투표 그런데 금방 찾아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예. 들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오늘 이런데 들어갑니다. 이게 예타 뭐 삼성증권에서도 하고 미래에셋증권에서도 합니다만 이건 예타권 여기 들어가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난 주주 이렇게 누르면 되는 그냥 건데 그냥 주주총회 투표인데 네. 저것도 왜 K보트예요? 왜 K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모든 네. 소액 주주들이 주주 이 전자투표로 들어가서 예. 나는 반대했다. 만약에 네. 그러면 국민연금이 8% 소액 주주가 27.4%거든요. 합치면 35.45%예요. 그러면 예. 예. 아무리 SK가 다 출동해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사실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하는 주총은 네. 반대하는 분들이 가면 네. 반대하는 분들이 한 명 오면 찬성하는 분들은 두 명 오고 네. 반대하는 분들 한 명 오면 찬성하는 분들은 두 명 오고 이래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죠. 반대하는 분들은 한 명이 가면 마치 두 명 그러니까 두 명씩 상대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준 건데 이제 안 간다는 거죠. 안 갑니다. 사실 그래서 뭐 오늘 예를 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갔으면 사이트가 불통이 났다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걸로 없었던 걸로 봐서는 소액주주 참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내일도 SK이노베이션 주총도 네. 뭐 LG화학하고 비슷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일 있으면 미리 얘기해서 한번 전자투표 일주일 전부터 동료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물론 이제 공정해야 되니까 네. 찬성하자 반대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말고. 다만 여기에 찬반을 표하시는 분은 맞아요. 어디 들어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번 SK 이노베이션의 경우는 LG 화학 주주들 분들보다 좀 더 속상할 가능성이 있는 게 네. 그나마 물론 뭐 둘 다 비슷합니다만 LG 화학은 기존에 석유화학이란 사업부가 큰 게 남고 배터리가 별도로 분사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은 진짜 이거는 지주회사로만 남는 거고 화학 별도로 떼어내고 그 배터리 별도로 떼어내고 이런 네. 식의 물적 분할이어서 소위 말하는 지주회사 할인이 받을 가능성이 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오늘 어제도 보니까 무슨 그래서 예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를 낸 걸 보니까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핵심 사업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너무 주주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네. 있던데요. 글쎄요 뭐 지분율을 유지해서 자금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 이게 이제 회사 측의 설명이니까. 대개 이런 거 자금 조달할 때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안 됩니까? 배터리 사업은 리스크에서 안 되나? 리스크에서 너무 많이 해야 돼서 그럴까요? 뭐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대개는 잘 될 것 같은 좋은 사업은 새로운 주주를 받아서 지분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네. 돈을 빌려서 하는 게 맞잖아요. 본인들이 확신이 있으면 지분을 주기보다는 돈을 빌려서 했다가 벌어서 네. 갚으면 되니까. 네. 그런데 물적 분할 한다는 거는
돈을 빌리기는 싫고 내지는 그건 위험하고 예. 투자를 받아서 해보겠다는 뜻이죠. 배터리 사업.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해도 매우 리스키합니다. 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좀 하여튼 뭐 SK 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은 약간 속상할 수는 있는데 네. 또 뭐 또 회사에서 뭐 주주들을 위한 뭐 방안들을 고민한다고 하니까 뭐 좋은 게 또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많은 기관들은 그냥 기권입니까? 그럼 지금 많은 기관들은 찬성표가 예. 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찬성이? 이번 예. 지난번 LG 화학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예. 그 의결권 자문 기관들 있잖아요. 의결권 자문 기관들이 주주들 기존 주주들이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나 네. 어쨌든 신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회사 전체로 보면 뭐 어쨌든 성장을 위한 방법이라는 게 인정된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찬성 의견 권유를 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보통은 그냥 의결권 자문기관이 하라는 대로 주로 하니까 그래야 뒷말이 없으니. 네. 그래서 그냥 뭐 저쪽에서도 찬성하라고 하니까 난 찬성 이런 경우가 많아서 기관들은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꼭 그렇지도 않으며 멀리 보면 찬성하는 게 맞다는 게 옳은 판단인 모양이에요. 그 의결권 자문기관의 하여튼 평가는 그렇던데 단기적으로 글쎄요. 보면 주가가 내릴 수도 있으나 아, 그럼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하는 주주들의 생각을 우대해야 된다? 글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예를 들면 물적 분할만 하면 어차피 100% 자회사가 되는 거니까 네. 뭐 회사의 가치는 달라지는 게 없죠. 근데 이걸 물적 분할해서 IPO를 한다는 거니까 예. IPO를 하면 회사가 갑자기 상장 회사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할인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자회사를 떼어내서 상장하는 거가 잘못이 아니라 네. 2% 저는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아, 그럼 맞아요. 그런 지적도 많아요. 지주회사 자체를 상장하는 게 그래서 이상한 거다. 여기도 상장하고 이것도 상장하고 아니면 지주회사만 상장해놓고 상장하면 거지. 자회사 상장하지 말든가 영원히 그렇죠. 그래야 지주회사가 되지 언제든지 떼어서 상장할 수 있는 거라면 지주회사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평소에는 갖고 있다가 또 이제 아들딸한테 물려줄 때 되면 자회사 다 떼서 다시 상장하고 그럼 주가 내려가면 상속세 적게 예, 내고 예, 이런 예. 얼마든지 그런 게 있어서 지주회사를 상장해준 것 자체가 뭔가 고민거리이긴 한데 네. 왜 상장시켰는지를 히스토리를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그걸 상장을 시켜야 지주회사를 갖고 싶어하는 대주주와 사업회사를 뭐 갖는 것을 선택하는 소액주주들 간에 공평한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데 공평한 기회를 주려면 상장회사여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재벌들의 지배구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녹아있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잠시 후에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을 모시고 아프가니스탄 네. 얘기도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